코리아 넘버원 유튜브 채널 왔다 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 양주시 유양동에서 백석읍에 걸쳐 있는 진산 중에 진산 불곡산을 찾았습니다. 일부 입산에서 인극정봉까지 2부는 인극정봉에서 아그봉을 거쳐 상봉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3부 상봉에서 상투봉을 거쳐 하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행은 역시 가을 산행이 최고입니다. 아주 멋지고 돌과 나무와 나뭇잎이 단풍이 무릇 털고 있는 가을에 하늘도 화창한 청명한 가을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봉을 거쳐서 거의 상투봉을 다와갑니다. 오늘은 상투봉을 거쳐서 바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투봉을 상봉에서 오다 보면은 이렇게 뒤쪽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가 상봉인지 상투봉인지 그냥 바위인지 서초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면으로 가다 보면은 상투봉 표석도 있고 여기가 진짜 상투봉 맞구나는 생각이 듭니다. 상투봉을 뒤로 하고 막 가기 전에 배낭에 가지고 온 거 마지막으로 다 쏟아 부었습니다. 이것저것 남은 게 있네요. 사과도 있고 감도 있고 맛동산도 있고 생수하고 오징어. 오징어 게임은 아니지만 오징어 가지고 온 거 잔뜩 먹고 이제 마지막에 쏙을 채우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면서 지나온 불곡산의 상봉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자연이 주는 갱이로움과 신선함과 시원함과 즐거움과 꽉꽉 차있던 스트레스 콱콱 푸는 그런 시간을 줍니다. 잔뜩 먹고 이제 상투봉으로 갑니다. 바위 위에 하나의 또 다른 바위가 얹혀 있습니다. 투구처럼 생겼나요? 어쨌거나 두 개라는 개미. 상투를 쓴 모습인가요? 상투공의 유래는 알 수 없으나 더 표석을 보기 위해서 기어서 올라갑니다. 아, 높네요. 넓아. 다리를 쭉 뻗어서 계단을 쭉 올라갑니다. 상투봉을 왼쪽으로 돌아서 올라가면 이제 표석이 나옵니다. 불곡산은 나무와 바위로 이룬 멋진 산입니다. 드디어 삼봉 중에 하나 마지막 상투봉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불곡산의 인극정봉과 상봉과 상투봉 세 개의 봉우리로 이어진 가는 곳마다 온갖 동물의 모양이 있는 멋진 산 불곡산의 상투봉입니다. 제 손을 얹었습니다. 상투봉 표석보다 더 높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바위 위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라가야만이 진정한 상투봉을 정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봉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죠. 상투봉에서는 바위 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자문해서 미끄러지면은 아주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조심조심 올라가서 정상을 찍었습니다.
상토봉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431.8m입니다. 이제 상토봉을 뒤로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상토봉에서 쉬었다가 가져온 거 다 쏟아서 먹고 상토봉 최고의 꼭대기 바위까지 올랐다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류곡산은 정말 멋진 산인 것 같습니다. 대동여 지도에도 나오는 양주의 진산, 명산 중에 명산입니다. 바위로 전 능선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산길도 이렇게 능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험해요. 한쪽으로 떨어지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손을 잡고 쭉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위 능선입니다. 바위를 타고 쭉 내려가는 겁니다. 난이도는 중급 정도는 됩니다. 그렇다고 상급은 아닙니다. 암벽등반 정도는 아니고 밧줄을 잡고 올라갈 수 충분히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멋진 소나무가 바위에 자신의 모습을 심었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쭉 내려가다가 봉사길 대교 아파트 쪽으로 내려가다가 광벽 저수지 염골 고개 쪽으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농선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하산길은 인극정봉으로 다시 돌아서 내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산길은 보시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바위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농선의 바위가 정말 온갖 모습을 다 했습니다. 이상야릇한 모습을 한 곳도 있습니다. 푹푹 패여졌어요. 비바람에 패인 듯합니다. 근데 세월에 수백 년 수천 년의 세월이 멋진 바위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하산길은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양쪽으로 난간을 밧줄을 잡고 내려가야 합니다. 너무 가파르고 위험합니다. 떨어지면은 다시는 불곡산 올라올 수 없습니다. 정말 하산길도 어렵네요. 보시는 것처럼 난코스입니다. 난코스 어려워요. 조심조심 딛고 내려가셔야 합니다. 바위와 바위 사이에 좁은 길로 혼자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갑니다. 이쪽이 봉사길로 가는 길입니다. 앞에 산객이 먼저 내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혼자 가면 무서워요. 아, 겁이 나서 못 내려가겠어. 사람 없으면요 엄청납니다. 보세요, 무시무시하죠. 떨어졌다가는 정말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하산길입니다. 봉사길입니다. 아, 경사가 거의 70도 정도 되는 듯 합니다. 너무 가팔라요. 산객이 앞에 내려가고 있으니 저분 따라 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슬아슬합니다. 다리가 놓여 있는데 이거 거의 80도 정도, 90도 정도 직각입니다. 사실 저는 내려가면서 카메라를 들고 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 잡고 좀 더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돌 사이로, 바위 사이로, 나무 사이로 내려가다 보니 아, 이것도 멋진 바위 있네요. 모자 같습니다. 전투모 모자, 전투모 바위라고 하겠습니다. 멋진 바위를 또 보게 됐습니다. 지나오는 길에 사실 어머니 즉 가슴바위, 생지바위 등등 물개바위, 코끼리바위, 악어바위 오늘 엄청나게 봅니다. 저 뒤에 있는 바위가 사실 어머니 즉 가슴바위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 보이는 양주 시내의 모습이 아주 멋있습니다. 한참을 능선을 따라 가다가 바위에서
발길이 멈췄습니다. 이제 황토길, 흙길을 밟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산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나무도 잔뜩 있네요. 물개발이도 오네. 딱 큰, 엄청나게 큰 바위가 또 앞을 가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돌아서 돌아서 원점으로 회귀하다 보니까 입산할 때 봤던 바위들도 내려가면서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돌아온 인극정봉을 지나서 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온방한 게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바위가 비가 많이 오면 한쪽으로 물이 졸졸 흐를 것 같습니다. 이름을 굳이 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이름을 붙이면 이상한 이름을 붙여야 될 듯 합니다. 아, 새롭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붙이지 않은 사람들한테 맹맹대지 않는 수없이 많은 바위들도 있고 여기에는 전망대도 있습니다. 올라올 때는 보지 못했는데 내려갈 때 이렇게 보게 되나요? 역시 올라올 때 마음하고 내려갈 때 마음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오늘은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과 백석읍에 걸쳐있는 한국의 명산 양주의 진산 불국산을 찾았습니다. 1부, 2부, 3부로 걸쳐서 영상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